한 바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2월 28일 토요일인데요. 아, 전일 마감 시향 그리고 바이오 핫 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부제목을 하나 달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전문가 닥터K, 이런 제목을 제가 달 거거든요. 아침 식사하면서 갑자기 그 제목을 꼭 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안 하시고는 방송 청취해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자, 다우존스 전일 0.08% 상승, 나스닥 0.17% 하락, 반도체 지수 0.32% 하락, 독일은 0.27% 상승요. 그리고 유럽은 양호한편입니다. 영국 0.17, 그리고 프랑스도 0.13%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뭐 크게 뉴스 검색도 안 해봤습니다.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조정권에서 미국 시장 그냥 마무리된 것이고요. 유럽 시장은 양호한 흐름이니까 별 문제 없다. 연말까지 아마 랠리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연말이라 해도 하루 남았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배당 락일이죠. 배당 받고 배당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그런 배당락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일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상해종합지수는 강세 보이다가 전고점 인근까지 가다가 밀렸으나 마이너스 0.08%, 뭐 양호한 편이고요. 자, 니케이도 0.36% 하락. 자,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정도로 비교적 단기 저점 부위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밑으로 쳐져도 1150원은 지지할 가능성 높다. 단기적으로 1150원과 1170원 사이에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일 코스피 0.29%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1.41%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수해 줬는데요. 선물을 보시게 되면 한 10,000개약 가까이 매수해 주다가 종가 인근에 7,165계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선물이 그냥 쫙 땡겨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661억, 437억 매수해 주면서 배당락 1위 무색할 만큼 강하게 비교적 끝났어요. 자, 처음에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배당락 1이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땡겨버렸습니다. 그죠? 자, 닥터K가 최근에 상당히 여러분들께 제시한 종목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퍼펙트하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15% 가까이 먹어내고 매도 이후에 충분히 눌려줬고, 전전일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배당 받으러 가자. 사자마자 3% 이상 올라가는 거죠. 3% 정도입니다. 이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중에는 이상도 됐었습니다만. 자, 하루 보유하고 삼성전자 배당까지 받아내고 추가 수익 난다 이거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라는 의견 계속 드리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먼저 조정 받기에 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인원도 있고요. 15% 가까이 잘 먹어내고 이것은 아직까지 재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강할 거다 라는 것도 맞아떨어졌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은 뭐 잘 내고 있느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 안내 밑에 보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링크도 있으니까 한번 링크 긁고 들어가서요. 대표 선수가 계좌가 3개가 있는데, 자, 하이닉스 21.68%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제시한 날 다음날 사 들어갔습니다.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1080만 수익. 그리고 계좌 2, 3,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죠? 계좌 3. 골고루 다 풀었습니다. 전부 풀었습니다. 닥터K가 제시한, 그죠? 종목들. 와우, 판타스틱. 자, 그 외에도 수익률 현황들 올려놨고요. 그리고 방송
안내 내지는 텍스트 보기에는 카페가 용이하니까요.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시기 용이하고요. 나머지 안내 그리고 수익률 이런 것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도 그죠? 강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 전략 드리고 있고요. 무리 없이 잘 가고 있고, 이날 사, 그 앞전에 우리 사 들어왔습니다. 17만 3천원권부터 사 들어왔고, 여기 사 한 이후에 대본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노 프라블럼이고요. 카카오가 대박이죠. 그죠? 계속 매수 의견 드렸는데, 전일 한 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막판에는 3.72%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니까 반드시 사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적절히 챙기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하겠다, 그 전략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도 여기 20일 60일 인근에는 자꾸 꼬리 달면서 땡기죠. 누가? 기관의 우긴 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이제 조선주도 슬쩍 돌아서는 조짐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탑픽으로는 한국 조선해양 매수 가능하다고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방송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그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 많이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유료 회원들께 좀 미안할 정도로 많이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방송하는, 1시간 동안 하는, 아침 8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하는 무료 방송 여러분들 많이 청취하시면 도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기도 여기서 사 한 이후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셀트리온도 배당 받아먹고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이 올라가니, 그죠? 1타 쌍피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노 프라블럼. 그렇다면 지금 현재 18만 원권 무너지면 이제 배당도 받았고 적절히 차익 실현 조금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좀 변칙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 눌림목에서 지지하는 게 대체적이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고 다시 지지권에서 또 그대로 밀어버리고, 저항 한 번 안 받고 군량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셀트리온이고, 닥터K가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요. 닥터K가 본 지수 우량주 중에서 가장 흐름이 개인 투자자가 느끼기에 어렵게 느끼실 종목이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닥터K가 제시하는 의견들 좀 많이 받아들일 필요 있다. 앞전 방송도 돌려보시면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들 거의 퍼펙트 하니까요.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보시고요. 자, 전반적으로 전일은 코스닥이 되게 강세였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훨씬 보기가 용이할 텐데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한 IT 전기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조선주가 돌아선다 했는데 조선주가 뻘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요즘 이야기 안하죠. 시원찮아졌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말한 섹터만 뻘게요. 전일도 그죠? 자, 전일 특징은 금융주들 배당락 제대로 맞는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약세예요. 그죠? 자동차가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거든요. 희망 반가. 자, 시장 판단 그리고 종목 개별적인 종목 매매 퍼펙트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최고로 저평가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 전문가 중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면 겸손하지 못한 겁니까? 제가 잘났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저평가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주위에 좀 홍보도 해주시고요. 희망 친구들한테 좀 알려줘. 너가 생각할 때 저평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지? 하는 것마다 퍼펙트인데 거의 깨지는 것도 중간에 있기도 있습니다만 거의 확률이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재매수 타이밍 완전 진짜 퍼펙트지. 실컷 챙겨먹고 하루 만에 배당 받아먹고 이틀 동안 3% 올라가잖아. 와, 퍼펙트지 그러면. 그죠?
자, 엔터테인먼트, JYP, 그죠?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하게 드렸던 종목들 다 괜찮아요. 그죠? 잡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대형 우량주 가지고 적절하게, 그죠?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차익 실현 목표치 어느 정도 오면 하고 다시 기다렸다 또 눌림목에서 매수.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같은 종목을 그렇게 해도 되고 같은 섹터에서 사고 팔고 해도 되고요. 삼성전자 먼저 들어갔죠? 나중에 좀 올라가면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조정받으면 하이닉스 같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도 가능하고. 자, 먼저 좀 챙겨 먹고 난 이후에 그죠? 네이버 카카오로 갈아탔는데 올라갑니다. 업종별 순환매. 가지고 있는 종목도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자 배당받으러 갑시다. 교체 매매. 그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시장 판단이 제대로 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닥터K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참고하셔가지고요. 내년에 이제 내년을 좀 맞이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년에 성투하시길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닥터K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공부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닥터K를 검색하시고요. 들어가면 까리한 사진 하나 있고요.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아침 시황하고 요즘에는 장중 스팟 시황합니다.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매일 할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거 매일매일의 흐름 이야기 해놨고요. 종목 상담, 바이오 핫세븐, 마감 방송,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체크해 나가는 바이오 핫세븐 주식 기초 강의 216회까지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 생초 탈출 팁, 여기 안에서 엑기스만 뽑아놓은 거, 그죠? 요 출려놨고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20회, 그죠? 여기 있는 폴더들 여러분들 공부 한번 스케줄 잡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올려놨는데요. 결코 내용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외국인이 상당히 강하게 현선물 매수해주면서 배당락 일을 무색해 할 만큼 강한 상승세 나왔고, 코스닥도 여기가 무너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20일과 120일 지지를 하면서 앞전 음봉 다 말아 올리는 양봉이니까 양호입니다. 673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 나왔고요. 코스피도 단기 고점인 2200 돌파 시도 나왔으니 월요일날 폐장일 뭐 특별한 경우 없으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어저께 미국 좀 주춤한다고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밑으로 추가 뭐 폭락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상당히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저는 예측하겠습니다. 왜? 월요일날 하루로 1년치 마감하는 날인데 그날 덜불어 밑으로 뭐 폭락 나올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적표 나오는 날인데, 그죠? 쉽게 말하면 특별한 해외 악재만 없으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챙겨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지속 상승형 스타일로 5일도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으니 양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이탈하는 한 18만원 정도 이탈이 나온다면 적절히 조금 챙기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해 들어가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들고 가는 거뭐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셀트리온도 나름 지금 괜찮은 하락 추세 돌려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겁 먹어서 던질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짧은 매매가 힘든 분들은 17만 5천원 안 무너뜨리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요. 이거 배당 받고 난 다음에 가격대가 변경된 겁니다. 예전에 여기가 19만원이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치는 내일 만약에 강하게 간다면 20만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일선 이탈 안 하면 그냥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단기 저항권까지 왔으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 조금 주춤한다면 조금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5만원 초반권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작게 밀리면 작게 밀릴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추이는 더 양호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선들을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우상향 전환 일보 직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러나 올선 이탈한다면 좀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 주는 이평선 지지권까지 온다면 그때 재매수 전략 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3.4%로 조금 낙폭 있습니다. 추가로 하락도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같은 전략이에요. 셀트리온 삼행제는 월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 좀해 나가셔라. 그리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휴젤 나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휴젤 탄탄하게 받쳐놓고 있고 휴젤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40만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다. 40만원권을 강하게 돌파 못하고 또 밀린다면 40만원과 37만 8천원 사이에서 좀 왔다갔다 횡보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HLB 21선 올라타니까 이제 5.94%로 상승했는데요. 여기 92,000원과 여기 사이는 10만원 인근은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제 조정 좀 마무리되고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됐다. 야, 말이 달라지네. 말이 달라지네. HLB 9만원 간다고 쌩 난리 치더니 15만원에서 말이 달라지네. 달라져야죠. 어떻게 달라진다? 조정 받을 만큼 92,000원 왔습니다. 9만원 간다 했는데 92,000원 정도 왔어요. 안 틀렸습니다. 여기서 제말 들었으면 5만원, 6만원 세이브입니다. 그죠? 잘 던지고 났으면. 이제는 20일 돌파하니까 초강세로 갈지는 여기 60일 라인인 125,000원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기는 힘들 겁니다. 그죠? 여기 무너졌던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무너졌기 때문에 자 10만원과 125,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은데 조건은요 강하게 돌파할수록 당연한 이야기인데 125,000원을 빠른 시간에 돌파할 가능성 높고요 올라가서 자꾸 크게 밀리면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 아직까지 행보를 좀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LB 아직까지도 좀 조심할 필요 있어요. 상당히 등락폭 심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에 비해서 헬릭스미스 뭐 전일 4%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신라제 마찬가지입니다. 메지온이 이렇게 60일 돌파했네요. 그죠? 그러면 초강세 이제 12.9%로 강하게 돌파했으니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형보다 먼저 돌파했죠. 이런 모습으로 돌파 이제 추세 저항을 나타내는 그죠? 이평선들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HLB와 HLB 생명과학은 다시 한번 더 이제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메디톡스 아직까지 별로예요. 메디포스트는 여기서 상승 전환할 때 강하게 올라갔다 그대로 밀려서 박스권 이룰고다 했고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 나옵니다. 이제 볼린지 밴드 상단이 35,000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눌릴 때 240일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다시 재상승한다면 메디퍼스트는 괜찮아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BL바이오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까 괜찮은 상황이다 했고 잘 가네요. 그죠? 괜찮은 상황이다 했던 종목들로 잘 갑니다. G트리비 엔티도 그죠?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고 강하게 올라간 폭만큼 그대로 밀렸기 때문에 별로였는데 전일 갭 상승 이후에 여기를 그냥 저항을 단번에 뛰어넘었으니까 다시 좀 양호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나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권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이평선 20일의 저항권이니까 강하게 돌파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라. 젠백스도 20일 지지권에서 강한 반등.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세 나오고 있네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분식 해결하고 이런 회사는 관심 없어요. 자, 유한양행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 미국의 아마 임상 실험 부분 좋지 않게 나와서 악재 좀 있었습니다. 10% 빠지다가 4%대로 마이너스 4%대로 땡겼네요. 그래도 대웅제약 아직까지 지지부진. 보령제약이 계속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한 방에 7% 날려버립니다. 와우, 와우, 그죠?
보령제야, 괜찮다 그랬어요. 동화소시오, 양호. 한울파이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양호.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군 그리고 제약바이오 군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주말간에 여러분들 아마 모임도 많이 계실 테고, 송년 모임도 계실 테고 있을 테고, 모임으로 인해서 뭐 여러분들 음주를 좀 하셨다면 컨디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깨우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패스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